예, 제 옆에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훈 교수 김종대 전 원님 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또 촛불 집회 나가서 한 말씀 또 정확하게 하시네. 예. 뭐 시간을 5분밖에 안 줘서 뭐 압축적으로 했습니다. 압축적으로. 뭐 또 하신 말씀 오늘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예. 사실은 뭐 계속 같은 주제죠. 예. 박정훈 대령 얘기부터 좀 할까요? 기각이 됐어요. 저도 놀랐어요. 야, 군사공원에서. 진짜 이 뜨거운 여름날 아주 하나의 청량제 같은 소식이다. 네. 그러지 않아도 올여름 유난히 더웠는데 네. 이렇게 여름 보내기가 억울했는데 그 소식 하나가 네. 10년 먹은 체증이 풀렸다. 네. 네. 이 군사법원은 말입니다.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받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장관한테 대등 괘씸죄로 해가지고 물경 48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에다가 각종 인신공격 용어를 담아가지고 박 대령을 너 잘 걸렸어 임마. 네. 한번 혼 좀 나와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딱 쳤는데 네. 대부분 군 판사들은 힘이 없거든요. 그렇죠. 군에서 힘의 서열로 보면 방첩사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군 검찰이 세고. 검찰이 문장 세다고 저거.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군 판사가 있고. 네. 대부분 경력이 짧아요. 소령급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판사가 기가 이래가지고 나. 민간 법원도 나. 나 이거 참 아주 네.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그 예, 판사 예. 어떻게 될 것 같냐? 어. 좌천될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 무사하겠냐, 그 좌천될 거다. 예, 그래서 이번에 기각은 그 군 법무관들이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대요. 예, 거기에다가 그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은 해군검찰단의 검사들까지 그 저 박정훈 대령하고 통화한 내역이 다 공개가 됐는데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걸 대비하십시오. 그 이첩서류 사본 꼭 남겨두셔야 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러잖아. 검사들까지도. 그러니까 어느 날 국방부 장관이 보니까 네. 군사경찰 법무가 저기 뭐야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면서 돌아서서 다 자기를 그냥 이렇게 뒤통수를 까는 거예요. 네. 아주 황당한. 국방부 사면 초과에 몰렸어요 지금. 아, 그렇게 됐네요. 예, 예. 저기 근데 그 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결국은 VIP가 얘기 나오는 윤석열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증언이라든가 근거물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잖아요. 아, 있죠. 근데 그거를 군 검찰단이 그래서 영장 쳤겠죠, 당연히. 예, 근데 예. 그거를 법원에서, 군사법원에서 아니다. 이런 현상은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 저기 윤석열 대통령 직접 개입은 제가 이 방송에서 최초로 폭로한 그렇죠. 겁니다. 예, 포항 얘기하셨죠. 그게 지지난주예요. 예. 맞아요. 제가 그때 그 8월 31일 날 네. 그 저기 대통령실의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국방비서관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이 예. 경로해서 사건이 시작된 거다. 제가 분명히 그때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내 얘기를 다 흘려듣더니만 그런데 지금 똑같잖아. 밝혀진 사실이 보면은 아이 제가 누굽니까? 제가 뭐 없는 얘기 떠들 사람입니까? 제가 사방에다 이 정보 네트워크 계셔. 그래서 그때 이미 사건 초기에 저는 말을 했던 사안인데 네. 이 사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근에 박정훈 대령 진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군 관련 사안으로 경로하는 걸 처음 봤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예요.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예. 7월 30날 자기가 그 수사 이첩 서류에 결재를 하고 수사가 잘 됐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해병대 사령관하고 단둘이 만나서 1사단장 보직회의만 하면은 후임 사단장 직무대리를 누굴 시킬 건가 여기까지 다 협의를 한 거예요. 아니,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보직회의에 후임까지 다. 예. 그렇죠. 예. 예 이런 뜬 장관이 이튿날 저기 갑자기 12시경 정오가 되기 전에 후가닥 뒤집혔다? 그 짧은 시간에? 네. 후가닥 뒤집혔다? 예.
아, 대통령한테 이걸 군대 용어로 조인트 까진다 그랬는데 완전히 당한 겁니다. 장관이. 그리고 국회 나와 위증하는 거 봐. 예.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 없다. 위증하는 거 봐. 아, 이거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계속 사건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세 번 계속하게 돼 있거든. 은폐 조작 축소 의혹이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계속할 거예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게 저 수사가 경북경찰청에 이제 이첩이 돼가지고 36일. 최수근 상병이 그 저 7월 19일 날 사망하고 물경 36일이 지나서야 수사 착수됐는데 네. 그 36일은 증거인멸 말 맞추기 은폐 조작하는 어떤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이래고 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다고. 네. 아니 이제 두고 보시라고 어떻게 되는가. 1사단장 까딱 없습니다. 예. 네. 까딱 없어요. 보직 해임 시킬 사람이 까딱 없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연말에 군 정기 진급 인사가 있어요. 이제 후임 사령관이 누가 되는가 보라고. 네. 왜냐하면은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이 최수근 상병 편드는 척하며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고 이미 저 성격 규정을 해버리고 국민의힘 국방부 다 동원해가지고 박정은 대령 구속시키고 깔아뭉개라고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일 거거든 저 성적. 근데 지 뜻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 뜻대로 안 되지만은 그런다고 뭐 대통령이 뭐 사과할 사람입니까? 아니 뭐 이거 야 잘못했다 이제라도 공정하게 해라 이럴 사람입니까? 아니 지난주에 군 국방부 검찰단이 낸 그 구속영장 보세요. 네. 얼마나 대통령 신기경호 해주려면은 그래 안 써도 되는 것까지 다 쓰면서 언론에 야금야금 사실관계를 제공하고. 뭐 법률 용어도 아니고 야금야금 뭐 해가지고 이 새끼 나쁜 놈이다 이거 혼좀 나야 된다 이 괘씸한 놈에 이걸 책 한 권 분량을 쓴 거예요 책 한 권 분량을 네. 아주 보니까 독기가 시퍼런 게 원래 가을 저기 들어설 무렵에 독사가 제일 독이 세 아, 가을 독사가 제일 맹독이라고 딱 검찰단 보면은 이제 고개 쳐들고 올라오는 그 독사 대가리 같은 모양이 딱 느껴지거든요 나는 네. 그 독기가 느껴져요, 독기가. 아니, 써놓은 거 보니까 이미 뭐, 내가 보니, 뭐, 대통령과 장관을 위하여, 돌격 앞으로 딱 돼 있던데. 근데 여기서 무슨. 죄송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닉슨이 결국 하원에서 탄핵, 당하기 전에 물러나지만, 탄핵 때. 그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전에 군 문제에 있어서 축소 은폐 조작 사건.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이러면서 닉슨이 하원에서 탄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에서의 조작 은폐 사건. 이거는 다른 사건과 또 다르다. 예. 보수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드러나게 되면은 국민 여론의 80%가 박정은 대령 편이에요. 그렇다고. 이번 사건에서 가장 기묘한 측면이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의외로 저기 용산 전체주의 세력이 박정훈이랑 강적을 만났다. 강적을 만났어 이럴 줄 몰랐다. 아니 해병대 전우들이 같이 노래 부르면서 거기 갔잖아 군사법원. 거기에서 예. 국민들이 뭘 봤냐면은 군인다움을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남자 마초 심리를 제일 자극하고. 더 나가서 여성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게 그렇죠. 의연함과 군인다움을 발견한 거거든. 모처럼 창군인을 본 거예요. 예. 이게 호소력이 너무 대단해. 그래서 이게 20대 80 전쟁이 된 거예요. 그건 홍범도 장군 사례도 똑같은 거지만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투쟁도 똑같은 거지만 이상하게 지금 터지는 이슈들이 네. 80%의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 이슈들이 다 터지고 있어요. 글쎄 말이야. 그런데 박정은 대령은 거기서 군가 팔강모의 사나이를 부르고 그 의연하게 서가지고 동기들하고 부둥켜 안고 이게 이 이미지가 마지막에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니까 만세. 만세된 거 안정이야. 이게 보니까 두 가지인데 예, 두 가지. 박정은의 군인다움을 봤다. 또는 남자다움을 봤다. 두 번째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그날 저녁에 봤다. 이 두 가지가 오버랩되니까 그날 그 막 술들 한잔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오버랩되니까 국민 여론의 70-80%를 땡겼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법 피해자들이 이제 부승찬에서 박정은으로 예. 이어지는 이 싸움, 뭐 저까지 지금. 그럼요, 그럼요. 저도 검찰에 송치됐어요. 네. 그랬는데
아, 천국을 잡고 송치됐어요? 네, 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네. 사람들이 왜 감동하겠냐? 희망을 받게 되면. 그렇지. 저거구나. 희망을 받거든. 그래가지고 군 검찰은 써봤지만 민간의 그 저 정권의 죽은 노릇이라는 민간 검찰을 쫓아가지만 그래도 법원이 남아 있구나. 그 다음엔 주권자인 국민이 있구나. 이런 면에서 하나의 그 어떤 그 뭔가 현실 감각이 네. 생긴 거고 그렇게 현실 감각을 만끽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네. 이런 어떤 그 단초가 마련된 거니까 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저희가 국방만 30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의연하고 당당한 군인을 몇 번이나 봤던가? 그렇죠. 내가 그런 면에서 또 이건 해병대니까 가능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무한한 어떤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잘못 걸렸군요. 박정훈 대령한테. 잘못 걸린 거야. 아니 잘못 걸린 거예요. 검찰. 옛날 검사. 박근혜가 윤석열한테 잘못 걸렸듯이 윤석열도 걸렸어. 원래요. 이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집권한 첫날부터 하는 일이 있었는데 또 다른 쿠데타 방지. 그렇지. 그거의 에너지의 50%.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안사 안기부가 과거에 그렇게 강화됐던 겁니다. 네. 꼭 쿠데타로 집권한 놈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맞아요. 다른 쿠데타 막느라고. 그런데 윤석열 같이 이렇게 어떤 그 저항으로 집권한 사람이 또 다른 저항을 제일 두려워요. 이게 인생이나 정치는 순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가 재미봤는데 남이 그런 식으로 재미보는 거 싫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깔아뭉개. 야, 조져 이랬는데 안 죽네. 안 죽어 버렸어. 안 죽어.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대로 윤석열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때 대통령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 저 고발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제가 한 번 고발당하지 두 번 세 번 당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근거 없이 제가 이미 찍힌 사람이 근거도 없이 떠들 것 같습니까? 아니 저기 박정은도 잘못 보더니 김종대도 잘못 봐. 그래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이건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다 말씀드렸고. 맞아요. 예.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 싸움 끝납니다. 어떻게요? 아니 사법 과정이야 박정원 대령한테 수사는 계속되지만 네. 그때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그 국방부에 온 외부 인사들이 5명이 수사를 반대했고 맞아요. 나머지 4명도 조건을 달아서 수사를 찬성한 거예요. 조금만 더 수사해보고 그리고 어떤 그 저기 예. 거기서 길게 가지 말으라고 다 얘기를 한 거야. 압도적 다수가 이 정권이 보낸 수사위원 심사위원들이 압도적 다수가 그래.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복잡해 지금. 이것 때문에 네 분이 생겼어 지금. 네. 그래서 뉴라이트 변호사들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일반적인 정신이 똑바로 박힌 변호사들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네. 요것도 제가 다음에 폭로해 드릴게. 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아주 희한한 일,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국가기관 전체가 마비야 지금. 국가인권이 그렇지. 국방부 검찰단은 이제 파반에 법안에 한 방 먹었지. 대통령실이 이제 더 이상 말 못하지. 완전히 구석지로 몰렸는데 요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된 태블릿 PC 사건이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과가 있을 때 수세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 모습하고 유사해.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뭐 공산 전체주의 입에서 거의 오염수가 매일 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공산당이 어떻고 뭐 소련 공산당까지 갔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독립운동까지 이제 공격하는 양상까지겠지. 거기서 기세가 등등해 보이지. 네. 한쪽에서는 지금 옛날에 박근혜 모습처럼 구석지에 몰려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는. 이게 정치에서 박근혜도 옛날에 사과했고 이명박도 사과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은 자기 사전에 절대, 그런 거 없거든.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비참해 이제. 이게 휘어져야 되는데 부러지게 생겼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박정훈 대령 건,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건,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용인한 건 이 세 가지 3종 세트. 이건 뭐 우리 시민항쟁의 본부가 삼아야 될 3종 세트 의제인데 이 건은 20대 80의 싸움이에요. 윤석열 편 20% 안 남아요. 맞아요. 네. 여론조사 지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정은 대령의 남자다움과 군인의 기백이 국민들을 울렸다면
홍범도 장군이 전 가족을 다 바쳐서 맞아요. 그 이영만리 땅까지 이제 유배돼 가지고 극장의 수위로 말년을 쓸쓸하게까지 가면서 지켰던 녹슬지 않는 정신.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 저기 뭐야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이 안중근 의사의 글귀가 국민을 울렸다. 홍범도 장군도 말씀하시고 보니까 군인 진짜 원래 우리 광복군이었지 정말. 그게 바로 우리 국군의 뿌리요. 맞아. 그걸 싹 지우고 무슨 군사 영어 학교? 그게 뭐냐면 1947년에 미 군정상 하나에서 국방 경비대라는 게 창설돼요. 이게 국군의 모태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서 미 군정이니까 장교들 영어 교육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 영어 학교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강습소야 강습소. 저 지나가다 보이는 저 영어 속셈학원 그거요. 네. 네. 그게 육사의 뿌리라는 거야. 나쁜 놈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조선 광복군과 신흥무관 학교는 육사의 역사에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없어. 그런데 이제 2021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가 봉헌하면서 네. 그 흉상을 육사에 세운 게 이제야 우리가 굳건한 그때 식민지 조선의 어떤 민중들의 강인한 생존 의지와 이제는 평화적인 어떤 시위만 갖고 안 되니까 드디어 총을 들자 예. 이러면서 그 이영만리 만주에서 말 달리고 산을 넘든 그 어떤 독립지사 선구자들의 그 강인한 생존 의지와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가 이제서야 이제 국군의 뿌리와 접목이 됐다. 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신이 똑바로 베키지 않은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국가의 안보를 도모합니까? 그 뭐 저기 뭐야 군사 영화학과 그거 앞니가 빠져서 흔들흔들하는 그걸 내 이빨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군대가 이제서야 이제는 어떤 그 역사가 바로 서고 정신이 제대로 바뀌는 제대로 된 군대가 돼버렸는데 요걸 이제 와서 지우려고 하다가 소련 공산당이 나와 태영호 의원 봐요 2년 전에 홍범도 영웅이라는 거고 지금은 또 빨갱이라는 거 아니야 지가 김일성에 저거 했었잖아 충성받치고 지가 그래놓고 내려와서 하여간 이 전향자들 믿으면 안 돼 매일 밥 먹듯이 전향하는데 말이 전향이지 사실은 배신이요 비서실장이 전향했으니까 된다는 거 아니야, 박정희도. 박정희도.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 그럼, 배신. 박정희 대통령의 형이 누구요? 박상희요. 예. 그 사람이 대구 폭동을 주도한 주모자인데, 그게 우리나라 좌익 무장투쟁의 첫 번째고, 그 박상희의 친구가 누구요? 황태순이요. 그 북한에 가 있다가 박정희가 5.16으로 집권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내려왔습니다. 김일성 특사로 내려와가지고 박정희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 형장이 지 형 친구를 죽여 와 무슨 무기징역을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가 살려고 어 미국한테 자기가 빨갱이라고 보이면 안 되니까 그때 윤보선 대통령이 61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익 전력 들고 나오니까 발끈하면서 결국은 용공 좌경 용공으로 날 음해하지 말라 이랬잖아 박정희가 그래 놓고 나서 황태순을 죽여버린 거 아니야 여순산 순천 사건 때 자기가 남도는 조기체끼게 나오니까 거기 남로당 조직원들 300명인가 불고 네. 산다고 박정희가. 그렇죠. 그걸 봐준 게 백선엽입니다. 김창룡이고. 그게 전향이라는 거죠. 네. 그게 전향이. 이게 어떻게 전향이요? 배신이지. 배신이지.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 세 번 배신하죠. 과거에 운동권이 오늘날 유라이트로 많이 갔어요. 맞아요. 또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도 갔어요. 그런데 그 자들이 과거의 운동권을 제일 비판해요. 하태경. 아니 뭐 누구라고 내 얘기 안 하겠지만 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니 지들이 그때 저기 뭐냐 주체사상 수입하고 통일운동 안 했으면 누가 했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주사파 공격한다는 거야? 야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네. 말씀드리는데 극단에서 극단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또 김문수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이 빼고 구로 동맹 파업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노동자 대투쟁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그걸 제일 공격해. 네. 심각한 자기 부정. 예. 이런 사람들 보세요. 또 뉴라이트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
극단에서 극단으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이념 발언 전체 공산주의 얘기하냐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사람들 원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기 중심이 단단하고 심지가 강한 사람은 뭘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내 식견과 내 의견을 수정한다고 할 때는 그에 맞는 과정과 논리와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설득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가는 건데 예. 저 사람도 어느 날 헷가닥 가요. 자고 일어나면 좌파가 우파로 바뀌고 우파가 좌파. 그런 기회주의가 옛날 45년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를 죽고 죽이게 만든 정말 형제 사례의 아픈 역사를 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기회주의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은 한때 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개종한 사람처럼 이전 종교에 공격적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한때 윤석열이 문재인한테 검찰개혁 지가 하겠다고 검찰총장 되다가 들어가서 맹세까지 했대라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부정을 시작하려니까 그 반대편으로 가니까 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극단으로. 네.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인연과 역사를 팔아가지고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는 인연과 하나의 역사. 어떤 그 저 역사 수탈이자 어떤 이념에 대한 모욕이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한국의 이만침 성숙한 민주주의, 이만침 강해진 시민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민주주의를 능멸한다. 그런 점에서 막스 베버가 얘기한 소명으로서의 정치와 책임으로서의 정치, 소명과 책임을 져버린 저런 놈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다. 오염수는 어떻습니까? 2년 전에 지들이 방류하면 안 된다고 악쓰다가 이제는 지들이 그걸 갖다가 저기 뭐냐 반대하면 오염 처리수라고 사이부 과학이라고 그래버리는 이 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된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부정합니까? 그것도 자기 존재를 슬픈 일이죠. 그 유라이트들이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핵심 브레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상으로서. 네. 그러니까, 그 이념, 자기 이념 없다 그러는데 그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뭐 저기 진실화해위원장, 통일부 장관, 방통위원장이 다 뉴라이트 출신이고 이동관 뒤에 김태효가 뉴라이트 계열이고. 아, 김태효가. 그러면서 그 계속 그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런 꿈을 꿨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작년 대선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걸로 2030 남성들을 끌어들여서 네. 그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했다. 네. 그러니까 재미봤다는 건 뭐냐? 그때 여성이라는 약자 공격을 하는 남성 다수를 끌어들이고 규합했다. 이건데. 네. 그런데 그 벌은 남 못 주는 거죠. 네.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시 재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참여한 나토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네. 이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꼭 나오는 게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를 촉진한답니다. 네. 이 문구가 빠진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갑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다 잼버리가 터졌는데도 여갑을 해체 못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전 세계가 난리 난다. 난리 나시죠. 그러니까 다른 대로 이걸 갈라치기를 진화해야 네. 되는데 그 여가부 문제는 작은 갈라치기였는데 이번에 큰 갈라치기 좀 해보자. 네. 저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공산주의 세력이다. 뒤로 가는 세력이다. 이렇게 하고 중도층까지 해가지고 반공 다 모여. 멸공 다 모여. 그러면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이 나라에 저기 10%도 안 된다. 네. 그걸로 총선을 큰 갈라치기로 한번 기획을 해보자. 요게 뉴라이트의 새로운 정치 기획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황당하게 흘러간 거야. 글쎄 말이에요. 이게 저기 역사부정 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로 연결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크게 나라를 갈라친 게 아니라 저기 보수를 갈라치게 해버린 거예요. 신진보와 구진보. 아. 올드라이트는 홍범도 장군 인정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 옛날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는 이 피아빵 민족으로서 민족주의의 호소력이 강한 그렇죠. 그 정신 세계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면 보수도 반의를 해요. 이명박이 독도를 방문했다든가
아, 박근혜가 그럼요. 아베한테 네, 그냥 네. 어, 저기 저 네. 어, 눈길도 안 줬던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올드 보수는 전 뉴라이트가 힘든 거야 이게. 이상한 걸 저놈들이야.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금이 홍범도 장고 흉상청과 논란할 때냐? 동아일보도 똑같이 얘기하고. 어, 그랬어요, 걔들이? 지난주에.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짓 좀 그만해라. 이게 뭐 하자는 거 지금. 그래서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가 짜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크게 갈라치려 그랬는데 작게 갈라쳐서 내 편을 갈라쳐 버렸네. 이게 지금 이 무식한 놈들이 저기 이런 계산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근본주의 사고에 경도되면서 이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지금도 갈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자유총연맹이 이제 네. 내년 총선에 전이대가 되는 1,000명의 별동 기동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고 정치적 중립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어떤 윤석열이 일정 정도 한미일 정상회의 끝나고도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거의 신경쇠약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위대한 외교를 하고도 인정 못 받는데 이거 다 공산주의로 몰아 때려. 그리고 우린 크게 한번 빅텐트를 쳐봐. 이랬는데 가보니까 빅텐트가 1인용 소형 텐트인 거예요, 이게. 거기에 지편도 안 오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그러니까 원래 극단과 극단을 오가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매사를 빨대로 세상을 본다고 크게 망원경을 큰 렌즈를 봐야 되는데 빨대로 이렇게 세상을 보거든. 거기만 보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빅텐트를 치려다가 스몰 텐트가 돼버리네, 이게. 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이게. 이게 멈출 수가 없다고. 테러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인종 갈라치기로 일단 극우화됐고 네. 한국에서는 남녀 갈라치기로 극우화될 때 작년 이맘때 외신들의 기사가 쏟아지는 게 우리가 신생 윤석열 정부가 극우화되는 것을 보는 거 아닌지 예의주시가 된다. 이게 작년 3월 11일자 랜드연구소의 그 한국학 연구소장이 쓴 글이고 또 워싱턴포스트 르몽도 아시아태평양재단 포린 폴리시까지. 아, 포린 폴리시까지. 네. 그게 3월에 다 쏟아져 나온 기사들인데 어쩐지 한국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 가능성에 대해서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거나 경고하는 목소리를 안 냈어요. 네. 1년 전에 외부로부터 들려온 그 경고. 1년 반 전이죠. 1년 반 전에 그 외부로부터 우리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준 그 경고음을 네. 우리가 그때 듣질 못했죠. 그런데 그 경고음이 1년 반이 지난 지금 현실이 돼버린 거다. 이것이 실제화돼버린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내년 총선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 기존의 국가의 어떤 통합을 유지했던 3대 정신의 축, 호국정신, 독립정신, 민주화 정신 이 세 가지 중에 뉴라이트는 호국 정신만 남기고 독립 정신과 민주화 운동을 해체하고 파괴해서 이 호국 정신이 지배하는 그 호국도 또 그중에 일부 호국이요 사실은 친일파 일본군 출신의 호국인 요걸로 이제 저는 이런 어떤 주변부의 변두리 근본주의자 아주 극소수나 꿈꿀만한 이 변두리 근본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꿈을 꾼 거고 그 망상이 이념전쟁, 역사전쟁을 불러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망하고 있다. 부메랑으로 지금. 망하는 줄도 몰라 사실은. 권력 갖고 있으니까 진짜 최고인 줄 알지. 이게 20대 80이에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80%를 안 하셔라. 그렇지. 80%를 안 하라. 지금 갈라칠 때 그 전선을 확정해버려라. 그렇지. 적어도 이 세 건.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박정훈 대령 구속시도 오염수, 용인. 이 세 가지 의제를 갖고 80% 국민들한테 말을 걸어라. 일단은 자꾸 뭘 윽박지르고 구호 외치고 이런 건 쉬운 정치예요. 심지어 단식도 쉬운 정치예요. 정말 어려운 건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끌어내라. 말을 말 걸기. 우리 국가는 이 3대 정신이 통합된 실체고 그것이 국가의 정신세계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러면서 이 세 개의 정신을 상호 존중하고 우리가 포용할 때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에 활력이 넘겼고
엄청나게 풍부하고 다면적인 정신세계가 열렸는데 네.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온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지금 빼앗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서 우린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민주당도 반성할 게 있다면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국민들께 우리가 옳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것보다 말을 걸고 그 어떤 그 안타까움을 끌어내는 이런 어떤 그 정치가 내년 총선에서 우리 80% 세력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시민들이 이끌어주는 그 정치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뭐 국민의힘이 지고 민주당이 이긴다 또는 그 역이다. 에이. 자꾸 이 프레임이 아니라 어떤 정치가 이기느냐 이렇게 그렇지. 생각을 하셔. 정확히 말씀하셨어 오늘 아주. 예, 그래서 최고야, 내년으로 우리. 윤석열 이후를 상상하자 이거입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토요일날 집회 때 못 다시 오늘 말씀. 여기서 많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